그럼 1조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메뉴는 이라는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목차는 주제 선정, 그리고 개발 과정 및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밖에 있는 많은 식당들 중에 어떤 식당을 좀 가야 될지 좀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집 리스트를 좀 뽑아가지고 미리 생각을 할수 있게끔 조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제를 잡게 되었고요. 이제 목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맛집을 추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큰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분류는 이제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주파 등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맛집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거리, 평점, 리뷰수, 가격으로 기준을 잡고 좀 맛집을 선정하는 데 썼습니다. 개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이브러리는 이제 셀레니움, 뷰티풀스, 그리고 판다스, 폴리움을 썼고요. 플라스크나 이제 엔지록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인데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카카오맵을 사용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크롤링을.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카테고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카카오맵이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일식이면 양식, 일식이면 일식, 양식이면 양식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크롤링하기 되게 편했고, 그래서 카카오맵을 선택을 했는데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용자 수가 되게 작고, 평점 수도 적고, 리뷰 수도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데이터가 되게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맵으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국민 웹사이트인 네이버를 사용해서 이제 이용자 수도 되게 많고, 평점 수도 되게 많고, 리뷰 수도 많아서 여기서 뽑은 데이터를 그래도 그나마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네이버에서 크롤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프레임 같은 거는 저희가 하면서 좀 맞닥뜨렸던 좀, 힘든 거였는데, 처음에 이게 HTML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크롤링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태그 HTML이 존재를 하고,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1번 HTML에 2번, 3번 HTML이 속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번 HTML에서 2번, 만약에 이제 키드 파스타 여기 있는 이 이름을 뽑고 싶은 크롤링을 하고 싶으면은 2번으로 또 들어가, 아이프레임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크롤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우여곡절 잘 크롤링을 잘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이게 저희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름, 평점, 리뷰수, 주소, 대표 메뉴, 별메뉴 가격, 그리고 분류, 거리, 도보. 도보는 이제 그, 걸었을 때 이제 뉴티켓을 기준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봤고, 그다음에 오메 점수, 위도 경도가 있는데, 오메 점수는 이따 설명드리고, 위도와 경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맵스 API 사용해가지고 주소를 통해서, 따오는 형식을 취했고, 이제 거리나 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뽑았냐면은, 이제 네이버 길찾기를 이용해가지고 또 자동화 크롤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름을 또 따와가지고, 여기 키드파스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름을 차례대로 다둔 다음에, 여기 있는 줌과 이 미터를 따오는 형태를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에다 다 제대로 놨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여기 이 도보 30분 이내에 있는 맛집을 저희가 이미 가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저희는 이제 해당하는 사람, 이제 좀 추천해주고 싶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학생이나 아니면 가장 디지털 난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30분 이내로 잡았습니다. 뉴티켓을 기준으로 이제 30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잡았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 오메 점수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리, 리뷰수, 평점, 가격으로 좀 분류를 해서 이제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가 많으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오메 점수 올라가고,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고, 평점이 좋으면 좋을수록 올라가고, 가격이 싸면 쌀수록 또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제 평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코에식당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이렇게 있는 반면, 뭐, 샤오당자 마라탕, 이렇게, 이런 곳을 보면은, 리뷰수는 되게 많고, 데이터가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평점이 없다는 이유로, 좀, 이런, 형평성이 좀안 맞는 것 같다. 이제,
평점이 아예 0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평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점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수정을 한게 있습니다. 네이버 식당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요즘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평점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오메 점수가 이겁니다. 네, 판더 마라가 1등인데, 혹시 마라탕 좋아하시면은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많은데 구분이나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각화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주변의 식당 분포는 어떨까라고 한번 시각화를 진행을 해봤는데, 저거 빨간색은 이제 뮤티캐슬이고, 이게 저희 식당 분포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다 고르게 잘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역 주변에 가장 식당이 많이 분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분류별 음식점 개수를 좀 뽑아봤는데, 한식이 월등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일식, 그 다음에 중식, 양식, 이렇게 순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위 15등 메뉴 분류별 분포를 좀 찍어봤는데, 상위 15등이니까 전체 중에 15등을 뽑아봤습니다. 근데 한식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 아까 엄청 100몇 개 중에 비율이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식이 그렇게 막 많은 퍼센테이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미지를 좀 풀림으로 좀 삽입을 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뭐 국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제가 좀 센스가 없고 좀 디자이너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TC는 좀 기타로 표현을 했고,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좀그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가지고 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감이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고, 아무튼 좀 아까처럼 그 폴리움에서 이 국기를 찍으면은 그 HTML 형식으로 좀 식당 소개를 식당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좀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슬랙에서 보시면은 이제 민정도비님이 굉장히 열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맛집탐방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아 여기다가 슬랙 챗봇을 좀 넣어가지고 저희가 뽑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추천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이제 슬랙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슬랙 API 토큰을 좀 코드에다가 좀 삽입을 시키고, 이제 이벤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이제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요청되는 URL과 이제 ng-log이라는 그 포워딩 URL을 서로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ng-log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외부에서 사용되는 망을 이제 로컬 호스트랑 서로 연결을 쉽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크라는 것과 플라스크가 있고 엔지로이 가운데서 이제 슬랙 API를 서로 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봤고 이제 플라스크와 이제 엔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트 번호로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를 5002번으로 따로 설정을 해둔 상태고 이제 플라스크 웹을 좀웹 서버를 좀 켜보고 네, 새로운 워크스페이스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칸에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채널을 따로 만들고, 여기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찍어보니까, 일식 메뉴 좀 찍어봤는데, 오늘의 일식 메뉴 추천도 하고, 이름이랑 점수는 잘 나왔는데, 이게 URL이 끊겨서 이 잘린 것만 인식을 해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카레 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URL을 또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URL 단축 링크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또 여기서 또 저희가 배웠던 게 자동화 크롤링이니까 자동화 크롤링을 좀 이용해서 여기다 그 저희가 그 전에 있던 URL을 저희 좀 단축을 누르고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삽입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잘 뽑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결과값입니다. 저희가 이제 슬랙 앱을 좀 따로 불러가지고 인포를 찍으면은 저희가 미리 작성해둔 그 슬랙 챗봇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식 메뉴 따로, 중식 메뉴 따로, 한식 메뉴 따로가 있는데 일식은 다리가 협소해서 뺀 경우고
오전매라는 건 이따 설명드리고, 이 양식 메뉴나 중식 메뉴나 한식 메뉴나 이식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한식 메뉴 전체 중에 하나를 추천해 주는 거고, 중식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중식 중에 하나, 그리고 양식 중에 하나, 일식 중 하나. 근데 오전매 같은 경우는 저희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의 메뉴를 추천해 주는 것 때문에, 한식, 중식, 이식, 양식, 총 4개의 탑 50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URL 링크를 왜 힘들게 뽑았냐면은 이렇게 좀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좀 쉽게, 좀 빨리 링크에 들어가서 좀 확인할 수 있게 좀 일부러 그래서 URL을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잘렸는데 엔지롯과 이제 플라스크가 서로 HTTP 포스트 방식으로 서로 통신이 잘 이어지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002번 포트를 사용해서 서로 통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5002번을 안 넣었어요. 못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거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맛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평점도 막 고민을 하고, 뭐 리뷰수 뭐, 거리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맛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카카오 맵이나 뭐, 네이버 맵이나 엄청 대다수의 플랫폼에서 이제 평가가 서로 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이고 조작될 수도 있고 리뷰도 조작될 수 있고 홍보용으로 작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저희가 원했던 그 데이터 프레임을 뽑았는데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고요.